학부도 듣도록 할게요. 중화반은 하다 말았어요. 40쪽이에요. 오늘은 빨간색으로. 표는 AC를 물에 녹인 수용액에 지시약을 떨어뜨려 봤어요. 이거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우리 아니 이게 노초파죠? 노초파. 그죠? 노초파예요. 우리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뭐예요? 무무빨인가? 무무빨이 아니라 무무불인가? 무무불이지? 얘는 무무불이야. 메틸 오렌지가 빨로너죠? 빨로너. 그쵸? 얘는 설명인데 빨로노 빨간색이 뭐예요? 산성이네요. 얘가 산성이에요. 산성. 산성인데 얘 빨로 체크했고 얘 산성 무잖아요. 그 다음에 노 맞죠?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노란색이란 말이야. 근데 노란색이 두 개야? 몰라. 이 파란색인 거 보니까 이 확실히 염기성이네요. 염기성. 염기성인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뭐가 돼야 돼? 무색. 염기성이니까 붉은색이 돼야 되죠. 무무불이에요. 무무불. 붉은색. 이 붉은색 나와야 돼. A 수용액은 노란색이 또 두 개라서 모르겠고 얘가 무색이에요. 노란색이면서 무색인 건 이 중성이네요. 이 중성. BTB 중성은 뭐 나와야 돼? 초록색 나와야 돼. 초록색 나와야 돼. 자, 이제 다 알아냈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옳은 것을. A 수용액, 중성 용액이니까 그저 뭐 수소기체 같은 거 안 나와요. B는 염기성이니까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죠? 답은 2번입니다. 알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써놔요. 빨로노, 무무불, 노초파 이거 써놔서 이거 중성 염기성 산성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걸로 푸는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올 거예요. 알았지? 이거 꼭 암기해야 돼. 이거 써놔. 이거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우세요. 이거 꼭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표는 어떤 수용액 몇 가지를 떨어뜨렸을 때다. BTB 다시 한번 쓸게요. BTB 노초파예요. 노초파예요. 노초파. 노초파만 봐도 뭐예요? 얘 산성이에요. 산성. 그 다음에 메틸. 메틸 오렌지가 빨로노예요. 빨노노예요. 얘 산성이에요. 그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불이에요. 얘는 무무빨이 아니라 무무불이에요. 뭔지 몰라요. 중성도 있으니까, 그지? 뭔지 몰라요. 이 실험에 사용된 수용액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일단은 산성 용액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중성, 그지? 산성이잖아. 두 개만 봐도 얘는 산성이야, 그지? 산성이야. 확실해졌어. 세 가지나 썼으니까, 그지? 산성이야. 산성 용액을 찾으래요. 식초죠, 식초죠. 그 다음에 뭐요? 탄산, 그죠? 사이다 이 정도 되나요? 여기 써 있는 거 소금물은 중성이래요. 소금물은 중성. 그리고 나머지는 염기성. 요거는 염기성. 그죠? 답은 1번이에요. pH예요. p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볼게요. 용액 속에 들어 있는 수산화 이온이에요? 아니죠. 답은 5번이에요. pH
pH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자, 7인 것은 중성이고요. 용액의 액성을 알 수가 있고요. pH가 작으면 산성이고요. 0부터 14까지 있다라고 했죠. 그죠? 10자리는 염기성 맞아요. 중화 반응인데요. 오른 것을 두 개나 골라래요. 오른 것을 두 개나 골라래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만나는 거 이거 맞네요. 저 맞는 거네요. 알자 이거 물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1대1이잖아요. 1대1. 또 산의 음이온. 산에는 지금 양이온인 이 새끼가 있고 그러니까 음이온하고 염기 결합해서 염을 생성하는 거 맞지요? 맞죠? 그죠? 이렇게 써봐. 이렇게 수소 말고 음이온은 얘가 계속 염 되는 거니까 1,4요.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지점에서는 이온이 존재하죠.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정량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염산을 넣는 거야. 염기성인데 지금 계속 조금씩 넣는 거야. 그래서 지금 BTB 용액을 넣어놨어. BTB 용액은 노초파라고 일단 써놔. 나오면 노초파라고 써놔. 얘는 지금 수산화나트륨이니까 일단은 파랑색이어야 되겠네. 파랑색에서 초록색으로 가다가 노랑색이 될 거야. 이 액성은 염기성이에요. 중성 산성으로 변하겠죠? 1번은 답은 아니죠. 혼합 용액의 색은 파초노가 되죠. 맞죠? 묽음 염산을 많이 가할수록 혼합 용액 속에 수소 이온은 점점 증가해? 점점 증가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한 거야. 답은 3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그 수산화 이온하고 반응함으로 계속 존재하지 않겠지.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계속 존재하지 않다가 중화점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중화점 후부터 증가한다 라고 해줘야 돼요. 답은 3번 갑니다. 위실험에서 산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 지시약의 색이 뭐예요? 아까 노초 초록색 변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지시약 색깔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볼까? 뭐가 좋을까요?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쉽죠? 답은 니은 디귿이었어요. 자, 알자 이온 반응식 물 나오는 거 이거 꼴랑 이거 하나예요. 답은 2번이에요. 그죠? 쉽죠?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알자 이온 반응식. 그죠? 알자 이온 반응식 2번.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거예요. 알자이온 반응식은 얘예요. 자, BTB 나오면 노초파예요. 일단 쓰고 봐요. 노초파예요. 염기성에다가 산성 염산을 넣는 거예요. 그죠? 수산화칼륨 수용액에다가 염산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초파라고 그랬어. 여기에 보면 수소가 여기 수산화이온이니까 여기는 염기성이란 말이야. 이것도 염기성이고 여기 수소이온 보이니까 이거 산성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는 없으니까 여긴 중성일 거예요. 노초파요. 노가 산성이니까 여기가 노란색, 초록색, 이 새끼는 파란색이 되겠네요. 그죠? 가용액은 파란색 맞아요. 나용액은 pH는 다용액의 pH보다 pH는 일단은 숫자로 얘기하면 pH는 염기성이 훨씬 크죠. 이쪽에 있는 게 pH가 클 거 아니야. 맞아요? 이쪽에 있는 게. 나가 더 큰 거 맞아요. 얘는 막
얘는 7이고 얘는 7보다 작고 얘는 7보다 큰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다 용액의 온도가 가장 커요. 맞아요. 다 용액은 삼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건 맞아요. 답은 그럼 5번 가야 되겠네요. 무슨 말이 틀렸을까? 용액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다 용액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보다 많지 않아요. 물 분자의 수는 같아요. 알았죠? 물 분자의 수는 같아요. 여기 두 개잖아. 그지? 두 개잖아. 자, 9번 보도록 하죠. 황산하고 수산화 바륨 수용액이에요. 물군황산 수산화 바륨 수용액이에요. 완전히 중화됐대요. 완전히 중화된 거는 뭐예요? 일단은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안 되죠. 수산화 이온하고 수소 이온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맞죠? 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분자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온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가 좋을까요? 뭘까요? 우리 중2 때 배웠죠? 황산 바륨이 이거 볼게요. 일단은 물이 생성돼요. 그죠? 염인 황산 바륨이 생성되는데 황산 바륨은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에요. 색깔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 다음 문제 보고 있어요. 찾아줄게요. 다음 문제 읽고 계세요. 흰색. 황산 발음 흰색. 그죠? 봤어요? 그죠? 봤어요? 가라앉는 거예요. 앙금에서 배웠던 거예요. 중2 때. 알았죠? 자, 다음은 산과 염기의 반응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걸로 그래요. 일단은 알짜 이온은 이런 놈들이 아니죠. 이거 바뀌었죠? 알짜 이온하고 구경꾼 이온이 서로 위치가 바뀌었죠? 답은 그지? 5번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여러 가지 중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뭐 일단은 뭐 물이 안 들어간 새끼는 여기 물 쓰면 되겠네요. 가나 가로에 들어갈 것을 알맞게 쓰래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봅시다. 지금 어떤 게 과로예요? 지금 얘가 과로고 얘가 과로고 얘가 과로예요. 쓰세요. 우리 이거 지금 본 황산 바륨이죠? 요게 그죠? 자, 다음은 어떤 산하고 염기의 중화 반응으로 생긴 건데 그거를 불꽃 반응을 했대. 보라색이래요. 질산은 수용액을 가했더니 흰색 앙금이 생겼대요. 우리 불꽃, 아, 이게 뭐 2학년 때 나와, 그지? 불꽃 반응
생각이 나나요? 불꽃 반응. 불꽃 반응 생각이 나요? 봐봐요, 앞에 봐봐. 빨리 노나 복할 빨간색, 그죠? 빨리튬, 노 나트륨, 보 보라색은 칼 륨이야. 칼슘이 아니라 칼륨이야. 알았지? 빨리 노나 복할, 그죠? 빨리 노나 복할. 아, 일단은 새끼는 뭐요? 칼륨이라는 걸 알았어요. 칼륨. 질산은을 했더니 또 아까 했던 앙금이 나왔죠. 앙금, 그죠? 질산은 그럼 뭐가 좋을까요? 답이 뭐가 좋을까요? 아, 이거 그지? 맞지?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근데 질산은 뭐죠? 염화은이 좋겠네요. 그죠? 우리 염화은이 흰색, 그지? 흰색이야. 그래서 답은 2번 좋겠네요. 2번. 자, 2번이 좋아요. 여기로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불꽃 반응 실험에서 보라색이 나타낸 것으로 보아서 칼륨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을 가했을 때 흰색 앙금이 생긴 것으로 보아서 염화 이온이나 탄산이온, 황산이온, 뭐 이딴 게 있는 거야. 염화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염화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거지. 뭐예요? 여기 흰색 염화이온, 탄산이온, 그지? 황산이온. 맞죠? 흰색. 흰색들, 그지? 여기도 물론 있긴 한데, 그지? 얘는 어려우니까, 그지? 중학교 2학년 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네요. 답은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수소이온 200개.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이온 100개가 들어있는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반응시켰더니 물분자의 수. 물분자의 수는 뭐예요? 1대1로 하니까 100개겠죠? 그죠? 일단 100개겠죠? 100개인데, 그러면, 수소이온만 남아있겠죠? 100개가 남아있겠죠?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뭐예요? 산성이요. 100개, 그 다음에 산성이라고 써야 되겠네. 그죠? 액성을 쓰라고 했으니까 100개 산성이 돼요. 100개 산성. 썼죠? 같은 온도랑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런 부피비로 반응을 시켰대요. 이것이 1대1이 되겠네요. 같은 농도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얘는 수산화이온이 많이 남으니까 얘가 A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염기성이 되겠고 이쪽이 산성이 되겠고 얘가 중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맞을까요? A의 혼합용액은 산성이 아니죠. 염기성이죠. B의 혼합용액에는 수소이온이 존재하지 않죠. B랑 D를 혼합용액에는 중화된 양은 같다? 당연하지. 왜냐면
이게 합은 똑같잖아요. 이거 60대고 얘도 60대잖아요. 똑같으니까 답은 뭐야? 3번이에요. 좀 말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었어요. 이 합해보면 얘도 60이 되고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60이 되니까 그지? 같겠죠. 자, 각 용액의 최고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게 좋죠? 이런 게 제일 높은 게 산이 가운데 있는 4번이 좋을 거예요. 요런 형태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40에다가 BTB 나오면 노초파를 써요. 노초파를 써요. 우리 지금 이 염기성에다가 염산을 넣는 거야. 염기성에다 넣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염기성이 파랑이었네요. 근데 가의 혼합 용액에 대한 설명인데요. 답은 뭘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에이, 수산화이온하고 수소이온은 없지만 다른 이온들이 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흘러요. 그래서 답, 이거 일단은 1번 하나 있어야 돼. 수소이온이 가장 많이 존재하지 않죠? 아유, 답은 일단 쉽게 구했네요. 그죠? 나머지가 맞는 거지. 물이 가장 많이 생성됐고, 초록색이지, 노초니까, 노초. 중성이니까, 가는. 그지?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거 맞죠? 온도가 가장 높으니까. 어떤 화학의 알짜 이온, 화학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 그죠? 이 중화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 뭐가 좋을까요? 이거 본것 같아요. 이산화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화칼슘, 염기성을 넣죠. 그죠? 이거 있었어요. 그리고 김치에다가 달걀 껍데기 이거 넣는 거 나왔어요. 그죠? 이거 염기성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 나왔어요. 답은 2번이에요. 아니, 2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자, 벌침에 쏘이면 암모니아수 발라요. 암모니아수 발라요. 벌침이 산성이죠. 근데 이 원리를 화학 반응의 종류를 포함해서 서술하래요. 중화 반응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중화 반응만 쓰면 돼. 산성 물질인 벌침을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수로 중화시키는 중화 반응이다. 쓰세요. 이번에는 과학 그래도 신경 써주는 것도 아니고 다 풀어주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증류수가 있는 얘가 중성이죠. pH다. 레몬은 탄산음, 이쪽이 더, 레몬이 탄산음료보다 산성이 강한 거 맞죠? 맞죠? 이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0에 가까우니까. 답은 1번이네요. 자, 일정량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염기성에다가 산을, 염산을 가할 때 이온의 수예요. 이온의 수. 이온의 수예요. 자, 참고로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볼게요. 지금 맨 처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용 염기성에다 넣는 거니까 이 수소이온을 먼저 찾아보자. 수소이온은 계속 물로 만들어지다가 그지? 중화점이 수소이온은 존재하지 않다가 중화점이 되면은 그지? 올라가겠지? 이 파란 색깔 얘가 바로 수소이온이 되겠네요. 그죠? 수소이온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찾을까? 이 수산화이온을 한번 봅시다. 수산화이온은 지금 제일 많이 존재하지. 원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염산을 넣을수록 그지 물로 만들어지는 게 줄다가 일정해지는 거. 그지? 이 노란색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산화이온이 될 거예요. 이거 봤어.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건 염산에 들어가 있는 그죠? H 빼고 들어가는 거죠? 걔가 뭐예요? 이 B가 그죠? CL이 되겠죠? CL이 되겠죠? 그죠? 맞죠? 염산에 들어있는 거. 나머지 하나 계속 일정한 거는 뭐야? 원래 나트륨이지? 이 수산화 나트륨 안에 몰래 들어있던 거, 그지? 아무것도 반응도 안 하니까 얘는 이온 상태로 계속 있는 거니까 답은, 얘가 나트륨이죠? Na+. 이게 답이 뭐야? 3번인가 봐요. 3번. 3번이에요. 이거 꼭, 요 그래프 문제, 풀수 있어야 돼요. 알았지? 그렇게 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알수 있어요. 수용액이에요. 이 새끼 수소이온이 보여요. 산성이네요. 얘 수산화이온이 보여요. 얘는 뭐예요? 염기성이에요. 얘는 중성이겠죠, 일단. 아까 얘 흰색 앙금 가라앉는 거, 그지? 나왔어. 그죠? 황산 바륨이라고 그랬어. 황산 가라앉는 거야. 앙금이에요.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흰색 앙금.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옳은 것은. 야, 다의 염, 이 새끼가 무슨. 뭐야? A는 뭐가 되겠어요? A는 얘가 맞나요? B는 얘가 맞나요? 이상한데? 수소이온이랑 왜 얘가 같이 있겠어? 그지? 양이온이 하나 있으면 음이온이 하나 있었겠지, 그지? 일단은 바꾸면 몰라도, 그지? 일단은 절대 틀려요. 수용액의 온도는 일단은 두 개는 같고 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지 뭐예요? 맨 처음에 온도가 같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더 높겠죠. 반대로 돼야 되겠죠. 하나는 수용액의 pH는 염기성이 더큰 거예요. 그죠? 염기성이 제일 크고 나가 제일 크고 나다가가 돼야 돼요. 나다가가 돼야 돼요. 그죠? 나다가가 다수용액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죠. 그나마 산성 염기성보다는 안 흐르죠. 이거는 잘 흐르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틀려요. 답은 5번 해야 되겠네요. 다의 황산 발효의 불꽃색을 다시 한번 볼까? 빨리 오나 볼까? 근데 답을 기억이 안 나도 5번이라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빨리노나복합은 세 가지고요. 우리 암기력이 좋은 아이는 외우고 있었어요. 우리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빨간색인 거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해요. 바륨이 뭐였어요? 황록색이었어요. 황록색. 바륨이 뭐라고? 황록색이에요, 바륨이. 바륨이 황록색이에요. 알았지? 바륨이 황록색이다. 구리는 청록색이다. 주황색은 칼슘이다. 불꽃색, 요번에 의외의 복병이에요. 자, 일단은 요건 누르고.